네, 여러분들 출근하실 때 지하철 많이 이용을 하시죠. 보통 개찰구로 지나실 때 카드로 찍고 들어가시는데 이 교통카드가 없이 앞으로는 지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그리스라는 기술이 개발이 되는데 어떤 내용인지 오늘 자세하게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황부터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교통카드회사 티머니가 선보인 태그리스 결제인데 간단히 말해 자동차 하이패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거나 양손에 짐이 가득할 때 지갑에서 교통카드 꺼내기 번거로웠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네, 이러면 굉장히 편리할 것 같아요. 네, 태그리스 결제는 교통카드나 휴대전화를 꺼낼 필요가 없어 편하게 개찰구를 지나갈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현재 서울 삼양 사거리역과 인천 주안역 두 곳에서 시범 운영 중이고요. 본격적으로는 8월에 시행 예정입니다. 아, 벌써 시범 서비스고 다음 달에 시행 예정인데 네. 자, 그렇다면은 반응들은 좀 어떻습니까? 네. 태그리스 결제 행위 없이 지나가기 때문에 체험단분들이 처음에는 다소 어색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고 태그리스 결제가 익숙해지면서 기존 터치 결제보다 훨씬 빠르고 편리하다는 반응이 대다수였습니다. 예. 저도 직접 태그리스 결제를 해봤는데요. 항상 노트북을 들고 다녀서 짐이 많은 편인데 확실히 지갑을 찾는 번거로운 과정이 없다 보니 이동이 수월했고요. 실제로 목발과 휠체어 같이 양팔을 사용하는 교통약자에게 다가오는 편리함은 매우 컸다고 합니다. 네, 저도 이용을 할 때 지갑에서 그 교통카드를 꺼내지 않습니까? 네. 찍고 다시 넣고 이거 할 때 지갑이 좀 상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했었는데 상당히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사용 방법은 좀 어떤가요? 네, 사용 방법도 간단합니다. 티머니 태그리스 결제는 지하철을 이용할 때마다 어플을 켜서 사용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태그리스 결제를 처음 사용할 때 모바일 티머니 앱에서 한 번만 설정을 등록하면 별도의 행위 없이 계속해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 작동이 어려운 고령층도 태그리스 결제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러니까 앱에서 한 번만 설정을 하면 이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상당히 방법도 편리하고요. 자, 그러면 문제는 이제 편리하긴 한데 다른 교통수단하고 환승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지하철에서 버스로 환승 많이들 하시죠. 태그리스 결제가 설치되지 않은 기타 교통수단과의 환승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 태그리스 결제가 설치 안 됐는데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은 시범 사업 중인데요. 네. 지하철에 이어 시내버스 1개 노선에서 시범 서비스 진행을 거쳐 향후 서울 시내버스에서도 태그리스 서비스를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여기도 일단 시범 네. 서비스는 거쳐야 네. 되는 거고요. 정말 뭐 간단한 기술인데 어떤 기술들이 접목이 됐습니까? 네, 태그리스는 모바일 센서 장치와 저전력 블루투스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됐습니다. 네. 실제 철도 개찰구의 갠트리 방식, 즉 문형식 구조물을 적용한 사례는 세계 최초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지난 6월에는 세계 대중교통협회 어워즈에서 신기술 혁신 분야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해당 협회는 전 세계 대중교통 분야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국제기구이고요. 90여 개국에서 3,400여 개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 상당히 권위를 자랑하는 국제기구였는데 수상을 했고요. 뭐 다른 수상 사례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티머니 전에도 수상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해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 공로를 인정받아서 알뜰 교통카드가 특별상을 받았고요. 더 이전인 2019년에는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기계설비 고장 예지 시스템으로 운영 기술의 탁월성 부분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신기술 혁신 부분에서 대상을 수상한 경우는 티머니가 유일합니다. 여쭤보니 티머니 솔루션 신기술 연구팀이 태그리스 기술을 4년간 개발해 왔다고 합니다. 네, 자, 근데 좋은 기술이기는 한 것 같은데요. 네. 자, 무인승차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딱 지나가면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티머니 태그리스 결제의 또 다른 장점이 기존 게이트 보안 요소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비정상 결제 혹은 무임승차의 경우 기존 결제 방식과 동일하게 진입이 차단된다고 합니다. 네. 자, 기존과 똑같이 이제 차단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글 안드로이드 그리고 애플 iOS 모두 적용이 가능한가요? 네, 기존 근거리 무선통신 태그 결제와의 호환을 위해서 우선 안드로이드 서비스만 시작될 예정이고요. 향후 애플 iOS,
iOS의 태그 결제 도입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은 안드로이드가 서비스가 되고 네. 애플은 좀 나중에 한다 이렇게 네. 정리를 해주셨는데 자 향후 그러면 이 대중교통이 좀 바뀔 것 같은데 어떻게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까? 네, 팀원이는 미래 대중교통은 도심항공교통과 자율주행버스 그리고 택시 등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 내에 등장을 전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교통수단을 유연하고 또 개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 도입이 필요할 것이고요. 특히 서울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중교통 활성 도시입니다.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공유 자전거나 킥보드 같은 개인이동수단과의 연계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여기에 새로운 교통수단인 항공, 또 철도, 선박들까지 확대도 연계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말 여러 대중교통수단을 연결하는 이런 태그리그스 같은 기술이 많은 시민들에게 참 편리함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공을 좀 기원해보고요.